여러분 안녕하세요. 벅타입니다. 오늘은요, 자, 5월의 세 번째 주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들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과 예, 금전적인 기운 그리고 이성관계, 대인관계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선택지는 언제나 네 가지고요. 자, 집중해 주세요. 가보겠습니다. 벅타. 자, 첫 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주간 운세입니다. 이제 부담 없이요. 이제 출퇴근길에 한번 봐주세요. 자, 여러분의 주간 운세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예요.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요, 사랑의 타로가 있고요. 그 사랑의 타로 아래에는요, 자, 부채로 얼굴을 가린 앨리스가요, 이렇게 웃고 있어요. 자, 이 타로는요, 굉장히 기운이 좋은 긍정적인 타로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고대하고 기대하시던 그 때가 왔다는 걸 암시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렇게 예, 지팡이의 타로예요. 지팡이의 타로는요, 꾸준한 노력을 상징하고요, 성실함도 뜻하고 있습니다. 요 타로는요, 황금의 타로예요. 황금의 타로에서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땡글땡글한 예, 황금 동전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이제 사랑의 타로가 있고 긍정적인 의미라고 제가 강조한 이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타로가 있어요. 이거는요, 대인관계나 애정이겠네요. 비즈니스나 예, 금전적인 기운, 직장운은요, 자, 여기 보시면요, 고집을 상징하는 뿌리 있어요. 자, 그리고요, 가재입니다. 가재, 여기 아주 흐릿하게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어요. 예. 무지개는 긍정, 그리고 가재의 직계발은 트러블과 문제를 암시합니다. 직장생활, 예, 금전적인 기운에서는요, 살짝 마이너스, 꾸준히 노력하셔야 되고요. 자, 자존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니콘의 뿌리예요. 너무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지 마세요. 그리고 자, 운명의 수레바퀴, 어마어마한 행운, 요게 살아있으니까 애정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좁은 공간에 앨리스가 갇혀 있어요. 다락방에 갇혀 있습니다. 답답해요. 여러분이 기대하셨던 짝남, 썸남, 혹은 재회, 아니면은 현 남친과의 관계가 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이거는요, 욕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요, 짜증을 상징해요. 왜냐면요, 여기 이렇게 마녀가요, 예, 주문을 외우면서 스프를 끓이고 있습니다. 마법의 스프, 예. 짜증은 조금 거리가 멀고요. 욕망이나 예,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목적 달성을 예, 상징한다 보시면 되고요. 사랑, 연애에서 예, 그런 기운이 뿜뿜 해오고 있습니다. 예. 무엇이든 좋습니다. 먼저 연락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요. 연락하지 않으셔도요, 예, 일이 잘 풀릴 거예요. 뭐 짝남, 썸남, 뭐 두루두루 현남친, 뭐 전남친, 뭐 재회, 연애 쪽으로는요. 그리고 확대 해석하다면 대인관계에서도요, 충분히 긍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섹슈얼 타로, 연애의 타로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타로는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예요. 이게 황금의 타로라면 이 아래에 있는 타로는요, 섹슈얼 타로, 남녀 사이의 감정을 짚어내는 타로입니다. 요 타로는요, 남녀가 같이 뭐 끌어안고 있다던가 뭐 그런 의미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여자 혼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라고 말씀드렸죠. 연애관계 기운 굉장히 좋고요. 대인관계에서 잘 풀리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요, 뿔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우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연락이 되셨다면 연락이 된 것에서 만족. 그리고요, 뭐 싸우셨나요? 상대방이 예, 꼭 미안하다고 딴 말은 하지 않아도요, 어느 정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예, 좀 화해의 제스처를 보인다, 뭐 그 정도에서 예, 마무리해 주세요. 무조건 자신의 마음대로 예, 하시는 건 예, 좋지 않고요. 적당한 선에서 예,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한 이번 주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의미에서요. 직장 안에서의 대인관계, 대인관계에서도요. 너무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 정도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딱히 이동수라든가 예, 뭐 대단한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 뭐 그건 그런 식은 아니시니까요. 그런 건 살짝 피해 가시고요. 그렇게 예,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여기서는 사랑의 해답, 내 사랑의 해답을 펴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내 사랑의 해답 펼쳐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신감이 최상의 묘약이다. 예, 자신감이 최상의 묘약이에요. 자신감이 최상의 묘약이다. 자, 이 타로는요 죽음의 타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자신의 고집만을 내세우지 말라고요. 예. 너무 자신감이 지나치면 이렇게 죽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최상의 묘약이지만 적당한 선에서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미덕을 발휘해 주시는 거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의 주간 운세였어요.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응원합니다. 폭타, 폭타! 자,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만찬을 즐기는 앨리스의 타로가 나와줬고요. 토끼와 사내와 앨리스가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또 예, 토끼가요.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요 타로는 컵을 상징하는, 감정을 상징하는 타로고요. 이 타로는 예, 황금의 동전 코인, 행운과 금전적인 이익을 상징하는 타로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가 만찬을 즐기고 있죠. 또 여기 자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요 타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 연애, 짝남, 썸남, 재회, 또 현 남친과의 사이에서요. 자 여기 앨리스가요.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요 타로는요. 반전을 상징해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거예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만찬. 아까 말씀드렸죠? 요 타로는 감정. 그래서 연인 사이 아니면 연애에서 예,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고요. 여기 또 만찬인데 금전적인 거 행운이라고 말씀드렸죠.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예, 기대해 보셔도 좋아요. 다만 여기 앨리스가요 예, 의자에 앉아서 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고요. 자 결론은요 향수를 맡고 있는 앨리스예요. 눈동자가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요쪽에 있는 요 타로가요. 금전적인 이익,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상징하는 타로고요. 칼이 있네요. 예. 좋은 일 기대해 보셔도 좋지만, 예. 이거는요. 여러분이 자, 신중하셔야 된다는 그런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찬이니까요. 근데 그거 하나, 좋은 일 하나, 그리고 예, 살짝 부정적인 일이 또 하나 발생할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 주가 되게 재미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뭐 감정적인 연애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또 금전을 상징하는 비즈니스에서도 그렇고요. 행운은 가득한 좋은 일, 기회가 한번 생기겠지만요. 예, 그에 못지않은 약간 극과 극이라고 할까요? 곤란한 일도 하나씩 또 발생하겠네요. 그 어느 주보다도 균형을 맞추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으시겠지만 예, 그에 못지않게 아 이거는 또 뜻밖의 예, 기대치 못한 그런 부정적인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이 또 생기시겠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여기 황금의 타로는요. 예,
칼이 있어요. 칼. 문제를 암시하고요. 여기 사랭의 타로는요. 여기 거꾸로 매달린 사내라는 의미를 가진 타로입니다. 말 그대로 긍정적인 사랑을 암시하는 타로 나와줬고요. 많지 않은 지기는 두 장의 타로가 나와줬어요. 그래도 제가 점수로는요. 한 87점 정도 예, 드리고 싶습니다. 칼과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나와줬어요. 요 타로는요. 향기를 맡는 앨리스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분명히 예,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와 예, 또 긍정적인 예, 상황이 발생하겠지만 예, 신중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예, 돌다리도 예, 두드려서 간다는 그런 심정으로요. 예, 좋은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기뻐하시거나 예, 그렇지 않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럼 자, 내 인생의 해답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최대한 업그레이드 시켜라. 최대한 업그레이드 시켜라. 네, 사랑의 타로입니다. 사랑의 타로. 예,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하죠. 예, 무언가 일이 잘 될 때 이번 한 주 그 순간 예, 최대한 노력하셔서 좋은 일 많이 많이 예 생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건넌다는 심정으로 신중하실 필요 있으시고요. 자, 여러분의 이번 한 주를 응원합니다.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타, 폭타! 자,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고요. 자, 집중해서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눈에 띄는 타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타로는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기 남녀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요, 남자와 남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요 타로는 앨리스 타로에만 있는 좀 개성 있는 타로인데요. 사랑은 사랑인데 계약적인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즈니스적인 부분을 암시하고요. 여기 자 시작부터 예, 지붕 위에 올라앉은 찡그린 얼굴의 사내예요. 자 그리고요. 트러블과 문제거리를 암시하는 가재 예, 가재의 직계발이고요. 그래도 요 타로에는요. 하늘에 희미하지만 자 이렇게 무지개가 떠 있습니다. 무지개 보이시나요? 예, 무지개예요. 무지개. 예. 비즈니스, 특히 대인관계에서 예, 트러블과 예,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이 좀 대비를 해도 요거는 잘 안 될 거예요. 그 일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해를 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계약적인 사랑이니까 예,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서 좀 꼼꼼하게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이번 주는 예, 뭐 직장이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뭐 개인 사업을 하신다면 그런 어쨌거나 그 일 하시는 일에서요 실수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류 준비라든지 아니면요 뭐 챙겨야 할 걸 미리미리 챙겨 두시고요. 그래도요 이 계약적인 사랑이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상징하고요. 만약에요 진짜 거의 제가 단언컨대요 예, 키워드 의미 예, 여러분 무슨 계약을 하신다거나 매매가 성사되어야 된다거나 예, 뭐 그런 예, 정말 직접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요 딱 이번 주가 아니어도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예, 찾아오는 그런 기회가 예, 뭐 조만간에 성과로 이어지실 겁니다. 이거는요 그런 예, 서류 관계의 비즈니스에서 예, 이루어진다는 거 그런 걸 상징하니까요 계약적인 사람 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 예, 죽음의 타로 있고요
앨리스가 이렇게 컵케이크를 들고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전차에 타로예요. 예. 제가 이렇게 시작이 찡그린 얼굴이고 여기 이렇게 예, 집게발이기 때문에 제가 어지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자 멈추세요. 이번 한 주 지나가는 한 주 되세요. 몸을 사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도 같은데요. 결론이 전차의 타로입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 비즈니스 예, 황금을 나타내는 타로 좋은 자의 타로예요.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더 추진하시고요. 더 밀고 나가시고 예, 그러셔야 돼요. 상황이 좀 받쳐주지 않으시나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요. 죽음의 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연애에서 태양의 타로 있습니다. 태양과 죽음 마주보고 있죠. 대립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을 케이크를 들고 고민하는 앨리스. 연애 부분에서 감정적인 부분에서 짝남이나 썸남 제외 아니면 뭐 현 남친과의 사이에서요. 고민하는 게 있으시나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전차입니다. 연락 먼저 하시는 거 좋아요. 이거는요. 연락을 먼저 하십시오. 어차피 기다려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죽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번 한 주 무언가 연락을 한번 해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연락 한번 과감하게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적어도 뭔가 사인이라도 주세요. 뭐 SNS에 노래나 예 프로필 사진이라도 한번 살짝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뭐 톡이라도 문자라도 한번 살짝 넣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비즈니스 예 대인관계에서 분명히 조력자가 나타날 거고요. 일이 잘 풀릴 거예요. 그거 예 전차니까 계속 노력하시고요. 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서 살짝 예, 금전적인 이익을 상징하는 타로에서 지팡이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 한 주에 결론이 이루어지진 않을 수 있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그 일이 분명히 좋은 성과로 이어질 거니까요. 예, 계약적인 부분도 예, 기대해보시는 거 저는요. 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럼 내 인생에 해답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웃어넘겨라. 자 웃어넘겨라. 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야, 완성의 타로. 예, 결과 목적 달성의 타로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이번 한 주 굉장히 좋을 거예요. 연애 예, 먼저 연락하시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인이라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 예, 계약의 성사 그런 거 들어있습니다. 다만 예, 뭐 찡그린 얼굴이니 죽음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드렸죠. 예.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그냥 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도 그냥 웃어 넘기세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이 예, 장기적으로 보시면요 굉장히 예,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실 겁니다. 예, 전차예요. 많이 움직이시고 활동하세요. 자, 뭐 그냥 대범하게 어지간한 일은 그냥 웃어 넘기시고요. 목적 달성과 완성을 상징하는 월드의 타로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번 한 주 응원할게요. 좋습니다. 폭타, 폭타. 자,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잠시만요. 자, 여러분의 주간 운세고요.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기 자, 연민과 예. 아쉬움의 타로 앨리스가요 이렇게 돼지 예, 귀여운 돼지를 예, 품에 끌어안고 우울하고 쓸쓸해 보입니다. 연민과 아쉬움의 타로고요. 요 타로는요 좀 부정적인데요. 불길한 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금전적인 타로는 무너지는 탑이에요. 무너지는 탑. 그리고 요 고양이의 표독스러운 눈길 보이시나요? 요게 거꾸로 매달린 사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타로입니다. 불길한 손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요 요 시뻘건 타로는요 시뻘건 마녀예요. 여러분들이요 라이벌의 등장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많이 휘둘린다는 걸 나타냅니다. 여기 앨리스가요 울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예. 너무 부정적인
그런 타로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다행스러운 건 이 타로들 대부분이요 마이너 타로예요. 마이너 타로라는 건 메이저 타로, 마이너 타로. 타로에는요 두 가지 타로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마이너이기 때문에 의미가 살짝 약합니다. 약하다는 거는요 평균적인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조심만 해주시면 예, 잘 지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여기 금전적인 부분에서요 무너지는 탑입니다. 손해가 좀 따를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준비하시던 일에서 태클이 예, 들어올 수도 있고요. 자, 라이벌의 등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돈이 갑자기 나가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런 걸 미리 미연에 예방하시려면 자,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이번 한 주요. 여기 사랑, 연애 부분에서도요. 키스하는 남녀를 자, 거울에 비친 이 남녀를 몰래 훔쳐보는 여자예요. 예. 요 타로는요. 그냥 뭐 지켜보는 거. 예. 딱히 움직이지 마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신다거나 먼저 다가가신다거나 예. 절대 그러시지 마세요. 그리고 불손한 손이 있기 때문에 연락이 와도요 그냥 뭐 단답 정도로 끝내시고요. 이번 한 주는 지나가셔야 돼요. 울고 있는 앨리스. 예. 아쉬운 게 있어서 하셨을 수 있고요. 그리고 딱히 연락이 온다고 해도 바라던 그런 소식은 아닐 거예요. 요게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비즈니스에서도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번 한 주는요. 딱히 일을 벌리지 마시고요. 이동수나 이직에 대한 기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대인관계의 폭도 좀 줄이세요. 사람 많이 만나지 마시고요. 예. 직장생활에서 자신의 의견을 예. 말하기보다는요. 회의나 뭐 그럴 때도요. 예. 좀 그냥 이번 한 주만 좀 얌전히 그냥 지나가시는 거. 왜냐면요. 이럴 때 여러분이 말해놓은 그런 일들이요. 거꾸로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힘들게 처리하셔야 될 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제가 주의사항만 잔뜩 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타로들은 마이너 타로. 예. 금전적인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 조금 있는데 그거는 뭐 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조심만 하시면 그냥 평균적인 한 주예요. 마이너 타로니까요.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주는 하시는 일이 잘 그렇게 뭐 썩 좋은 결과는 아닐 거예요. 아쉬움이 조금씩 조금씩 남을 텐데요. 예.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100을 원하셨다면 한 80 예, 이루어지시는 거 그 정도에서 만족만 하시면 돼요. 예. 너무 욕심만 내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다음 주를 위해서 또 힘을 아끼는 예, 5월의 마지막으로 이제 가죠. 예, 마지막으로 가는데 그 힘을 아끼는 그런 예,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예. 적극적일 필요 없으세요. 좀 자중하시고 지나가는 한 주. 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런 한 주가 이번 한 주가 되시겠네요. 자, 내 인생에 해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네, 심판의 타로. 예, 심판의 타로 나와줬으니까 그걸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자, 최대한 얌전하게 지내가시되 이제 피해갈 수는 없으시니까요.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해결하고 넘어가는 그런 한 주 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을 원하지 마세요. 한 70에서 80 정도 되면 예, 그럼 적당히 된 겁니다. 그럼 넘어가시고요. 자, 그렇게 너무 욕심내지 않는 한 주, 그게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더 큰 행운을 가져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의 좋은 한 주를 응원할게요. 자, 폭탄.